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국가 애도 기간 때문에 모두들 좀 방송이나 실방 같은 그 영상 같은 거 자제하시면서 같이 또 함께 애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았죠. 뉴스 보면 그 채창에 지금 피해자들한테 제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댓글이나 채창에 보면 피해자들한테, 희생자들한테 비난하고 욕설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왜 길에 나가고 축제에 참여한 게 잘못인가요? 국민이, 어디에 있던 국민에게 국가는 24시간 안전 지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 거는 예상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많은 시민들이, 또 어린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좁은 길 안에 인파가 몰리기 전에 그걸 먼저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병목 현상으로 길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비난받고 조롱받아야 될 일인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희생자들이나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들 서로 정치 공방하느라 정신없죠. 그래서 국민들만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리그인 거예요. 관계자, 고위층 관계자 분들, 정치인들, 또 희생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당신의 자식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희생자는 어느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자리 지킨 데가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길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본인들의 권한이 크기인 만큼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플러들, 앉아서 이거 키보드 치는 키보드 워리어들, 인간이라면 쓰지 말아야 할 글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요. 국민의 모두가 그걸 인지하고 우리가 그거 살아야 돼요. 그곳의 관계 잘못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희생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그 한 가족의 비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연대감 같은 거, 사회적 연대감, 그런 걸로 같이 서로 이걸 어떻게 이 사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로 지켜봐야 돼요. 다음에 내 자식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